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은 각자의 캐릭터들이 살아 숨쉬는 듯 열연을 펼치고 있죠. 드라마 인기의 큰 요인이기도 한데요. 특히 탁구 엄마 전미선 씨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전미선 씨를 직접 만나서 드라마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봤는데요. 자세한 소식 백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회장님의 아들로 온 겁니다, 작은 사모님. 한편의 드라마가 국민 드라마의 반열에 오르려면 주재현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 호흡이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제빵원 김탁구의 탁구 엄마 전미선 씨는 복수와 반전의 열쇠를 쥐고 시청자들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들며 드라마의 인기 상승에 핵심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Y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미선입니다. 거성그룹 구일중 회장을 사랑해 아들을 낳고 그 인연으로 일생 핍박을 받으며 아들과 생이별한 채 살아온 여인 미순. 누구? 아버지시다. 드라마 초반 구일중 회장과의 인연이 한 실장과 거성과 안주인 인숙과의 악연으로 가지를 뻗는 과정이 속속 전개되며 미순 캐릭터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탁구를 못 만났잖아요. 그 마음을 계속 갖고 가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순간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가끔 잊어버리면 몰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몰입도를 갖고 가서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승재와 인숙의 작전 아래 탁구와 헤어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넘나들었던 미순. 그녀는 극 중반부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며 언제쯤 복수의 돌을 뽑게 될지 궁금증이 집중됐었는데요. 사고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미순이 다시 돌아왔을 때 시력을 잃어가는 상황은 열혈 시청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후천성으로 이렇게 눈이 멀어지는 경우는 사물이나 그 각도나 이런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봐도 그 눈먼 사람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크게 뭐 시선을 떨구거나 이러진 않고 정확히는 하되 그냥 가끔씩 초점이 안 맞는 정도. 그 정도로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전미선의 연기가 전율이 올 정도의 감동을 줬던 최고의 장면은 극 중반 구일증 회장의 부인 서인숙과 대면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우리만 여기서 죽으면 모든 게 깨끗해진다 아닙니까? 아들에 대한 한으로 함께 죽자고 벼랑 끝까지 간 미순과 그녀를 증오하는 인숙의 팽팽한 감정 대립은 손에 땀을 주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 사전에 안 맞춰보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실전에 정말 이번 모든 작품이 그렇지만 이번 작품은 그 정성모 선배님이 한승재 역할로 나온 정성모 선배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맛있다. 연기가 맛있다. 탁탁탁탁 그 서로 말 안 해도 그 호흡이 저절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뭐 NG도 없고 연습도 안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촥촥촥 그러면 깨끗해요. 작품을 하면서 오직 맡은 역할의 인물에 푹 빠져 몰입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전미선. 살아있습니까? 그녀는 촬영이 없는 날 달콤한 휴식을 구하기보다 시청자의 입장으로 드라마를 꼭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미선이 뽑은 제빵왕 김탁구의 명장면은 무엇일까요? 탁구랑 아빠랑 만났을 때. 그때는 집에 아무도 없고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봤는데요. 저희 신랑은 남자니까 우는 걸 표시 안 하려고 조용히 이렇게 울고 저는 괜히 또 보면 민망해 할까봐 통제 앞에서 뚝뚝뚝 떨리고 그러고 본 것 같아요. 예. 안주인이 있는 거성가의 구회장을 사랑해 아들을 낳고 서자의 엄마로 서러운 인생을 살아온 미순. 자고로 사나이는 큰물에서 놀아야 한다 아이가. 그녀를 연기하는 전미선은 제빵왕 김탁구를 하는 내내 극중 탁구를 향한 절절한 마음, 미순을 향한 애절한 마음에 눈물을 삼킬 때가 많았다고 털어놓습니다. 제가 이제 자식을 낳고 나서 그전에까지는 그런 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막상 제가 아기를 낳고 이제 엄마 입장이 되니까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냥 내 자식이다. 자식이다라는 마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슬프고 마음 아프고. 어머. 어린 탁구 오재무 군과 찰떡 연기 호흡으로 초반부터 인기의 기선제압을 확실히 했던 전미선. 탁구가 성장해 재무 군과 연기로 호흡을 맞추지는 못하지만 종종 연락도 하며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는데요. 어린 탁구의 재무는 너무나 정이 많이 들어서 진짜 제 아들 같고 아유 어디 가면 다칠 것 같고 예 그래서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말 친자식 같아요. 어린 탁구에 대해서 그리움을 표현한 전미선은 더불어 앞으로 상봉하게 될 탁구 윤시윤에 대한 기대감도 표현했습니다. 시윤아 이제 곧 우리가 만날지도 모르고 곧 이제 만나겠지. 엄마가 좀 이렇게 만났을 때 좀 편안하게 잘 대해줬어야 되는데 그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 미안하고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이 선배가 훅 다가갈 테니까 더 따뜻하게 맞아주렴. 그리고 만나면 서로 잘 호흡 맞춰서 잘 해보자. 제빵왕 김탁구가 후반부로 향하는 요즘 부지런한 연기자 전미선은 연극 무대로의 컴백을 준비하며 또 다른 연기 연습 삼매경에 빠져 있는데요. 전미선은 친정엄마와 2박 3일이라는 무대를 통해 팬들과 더 가까이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제빵왕 김탁구에 대한 사랑도 끝까지 변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좋게 끝나게 되는지 끈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Y스타 백현주입니다.